네, 안녕하세요. 향기 내는 사람들 대표 임정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앞에 설 만한 그런 위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는 거와 다르게 아직 나이도 어리고요. 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어떤 좋은 이야기라든가 인생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배워야 하지만 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 앞으로도 보여주실 비전이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청년이기도 하지요. 그 청년이라고 하면 비슷한 말로 젊은이, 꽃봉오리 네, 이런 말이 있고 또 반대말로는 노인, 노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 청년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40대, 50대가 되어도 청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오래 살게 하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열정과 비전이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청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20대 중반, 초중반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나의 삶은 청년으로서의 삶은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가지면 성공인가? 아니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갑갑하고 막막하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면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루는 그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지금 내 비전과 꿈이 명확하지 않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장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수 없게 다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것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창업에 대한 학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창업 관련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큰 대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이라는 큰 대회였어요. 혹시 아시아에 있는 큰 나라 다섯 개만 한번 대볼까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네, 역시 똑똑하신 분들 여기 다 앉아계십니다. 다섯 개 나라의 대학생들이 모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동경대 친구들이 오고 중국에서 북경대 친구들이 오고요. 한국에서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모아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창업에 대한 아이템들을 나누고 대회를 여는 거였어요. 제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면 얼마나 대박 아이템들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적용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한국에 빌 게이츠 같이 돼야지 막 이런 야망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런데 제 그런 기대와는 또 다르게 첫날 조를 이렇게 짜주더라고요. 그리고 첫날 주었던 미션이 뭐였냐면 꿈을 나누라는 거였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A씨입니다. 중국인 두 명, 일본인 두 명, 홍콩 두 명, 싱가포르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한 조를 짜주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 말로 해야 될까요? 한국어로 그냥 해버릴까요? 한국어로 하는 게 편하긴 하지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저는 나름 준비해간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요. 한 명씩 이야기를 듣는데 중국의 북경대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신은 중국의 북경대를 졸업하고 나서 가장 가난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중국의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그런 일을 해서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일단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명예를 얻어서 성공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어떤 동기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거기 있는 기간 동안에 그 친구랑 친해지려고 그 한국에서만 파는 그 초 무슨 파이 있잖아요. 주면서 혹시 교회에 나가냐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냐고 물어봤습니다. 믿었을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선한 마음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는 부끄러웠고요. 그럼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왜 나만을 위해 생각하고 살았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이제 도착을 하게 됐고요.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포항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참고로 포항의 한동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이제 출발해서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한동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포항까지. 버스를 탔는데 몸은 너무 피곤한데 요만큼도 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하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너무 알고 싶은 갈급함이 정말 전무후무하게 그때 너무 저 안에 갈급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6시간 동안 버스에 타서요. 사람이 갈급하면 기도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뜨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20대를 살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살 테니 내 비전이고 꿈이고 사실 저는 모르겠으니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이걸 6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갈급함은요, 지금도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학교 버스를 타고 바닷가를 쫙 따라서 이제 한 3분 뒤면은 저희 학교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렇게 갈급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대로 묘사를 하면 제 눈과 제 가슴으로 딱 두 축으로 한 구절이 명확하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도착을 하자마자 포털 사이트에다가 쳐봤습니다. 그 구절을. 그랬더니 계속 공통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쫙 나오는 거예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네요.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제가 받은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때까지 20몇 년 살면서 정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가다가 누가 구걸 하고 있거나 장애인이 있으면 아, 저 사람 왜 있지? 피해가던 사람이었고요. 어디 봉사활동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을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고 받은 말씀이잖아요. 느낌이 어느 느낌이었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정택이라는 사람은 그냥 평생 저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전신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요. 포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포항에 뭐 농촌이든 어촌이든 그냥 막 다니면서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복지관이면 복지관을 다니면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이 동네에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드신 분들 있으면 제가 좀 만날 수는 없습니까? 주민센터 가서 그냥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르쳐줄까요?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때부터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구청, 시청에 복지관을 다니면서 포항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장애인들과 정말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고 있는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분들,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마음을 허락해,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이라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거든요. 정신장애인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들리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안 보이는데 보이고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환시나 환청과 같은 이런 정신분열증의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되면 기분이 좋고 또 안 좋고 하는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러한 병을 가지고 심해지면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럼 그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잘 받으면 약을 먹으면서 회복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세상에 나와서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자고 정신장애인이고 혹은 이 사람은 나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을까? 미친 사람은 아닐까? 라는 사회적인 편견,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세상으로 제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들 계속 만나다가 혹시나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혹시나 나를 칼로 위협하면 어떡하지? 처음엔 저도 똑같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인들 모여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계속 가다 보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만나는 친한 형 누나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계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얻을까를 계산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은 오랫동안 혼자서 독방에 있고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그냥 순수한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위험할 것이고 정신병자일 것이고.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이분들 만나시는데 이분 그냥 마음 안에, 그냥 이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그냥 계시다는 느낌을 온전히 주시는데 그냥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의 삶을 위해서, 이분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라는 걸 다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장애인 한 명 한 명과 같이 일하면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회사를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주셨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은 장애인들과 함께 커피를 만들고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분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 가면 가장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가 어떤 커피죠? 아메리카노죠. 제가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시켜서 딱 먹으면 저는 이 비싼 한약 같은 걸 왜 먹을까? 한약 맛 음료. 200원짜리 참 달달한 커피들이 많은데.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술이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기술과 그에 대한 교육. 그리고 두 번째가 기회였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먼저 주인공으로서 내어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산업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그때는 카페가 지금처럼 많진 않았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커피 산업이 발전한다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만약 이거라면 장애인 한 명 한 명이 바리스타라는 기술을 가지고 수만 개 앞으로 많아질 그 카페들에서 주인공으로서 기회를 갖고 일한다면 이들이 더 이상은 정신병자, 정신장애인으로서 낙인 찍힌 곳에서 숨어있는 분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회에 서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서 사회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를 만들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카페를 기본적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장소가 필요하겠죠. 또 돈이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뭐가 필요할까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때 당시 제 통장에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저희 처음에 제가 동역자들을 4명을 모았는데요, 학생 식당 에어컨 앞에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직원들 중에 바리스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었어요. 처음에 4명이 모였는데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는 돈도 없고 장소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건 말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매일같이 회의를 하면 회의가 이게 기도인지 회의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이면 하나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이 카페를 만들어야겠는데 하나님 돈이 없네요. 하나님 돈 어떡하죠? 장소가 없네요 하나님. 하나님 주실 거죠?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물어보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저희 직원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돈이라는 거 있는 곳에서 없는 것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또 없는 사람들 많게끔 하고 많은 사람들 얻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의 이 비전의 말씀에 같이 할 재정적으로 비전을 같이 할 곳을 찾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곳을 찾자. 포항에서 어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포항제철 포스코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정말 무식하고 용감하게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5살의 대학생이 포스코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동대학교 임종택이라는 학생입니다. 혹시 사업 좀 제안 드릴 게 있었는데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갔죠. 본사는 그냥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거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제가 작성한 게 있어서 보여드렸어요. 5장짜리로. 보면은 장애인들 바리스타 교육을 하고 또 카페를 만들어서 이분들하고 일을 하고 마지막 장에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쫙 보니까 1억 600만 원. 맨 밑에 포스코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딱 적어놓은 것도. 이분이 저를 보시더니 이 친구가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 생각해보세요. 대기업의 한 청년이 가서 1억의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장인들과 같이 카페를 하겠다고.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모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이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작하신 일이고 인도하실 일도 하나님이시면 그건 되냐 안 되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몸과 입과 귀를 가지고 그냥 발로 뛰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참 그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뛰기 시작하는데 이분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안 되고 장애인들이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되고 10명까지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으로 대학생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고 장애인이라서 안 되는 부분은 장애인의 전문 교수들 그리고 장애인 전문 사회복지사들을 만나면서 연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그 다음 달에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 또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10장짜리를 가지고 그리고 두 달 뒤에 또 찾아가고 제가 6개월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 찾아가는데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그래요. 믿음이라고 무식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었냐면 포항에 있는 모든 장애인 기관에 사업 설명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실 장애인분들 지원하세요. 지원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면접을 봐서 뽑아버렸어요. 카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물어보는 거죠. 대표님 혹시 카페가 생기긴 생기나요? 네 언젠간 생길 겁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다섯 번째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팀장님. 제가 생각해도 이분들은 사실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년에서 1년을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기술과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분들이고 하나의 카페가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놀랍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거는 포항뿐만 아니라 서울을 기반으로 전국으로 확장되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각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카페가 되었을 때 그때 제대로 홍보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안 된다고만 했던 그분이 그때 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돈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주면 됩니다.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 하나도 없었고요. 누구한테 돈을 빌려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바리스타를 만나서 교육을 받게 되고요. 한동대학교 작은 공간 하나를 받게 되어서 카페를 준비하면서 1년 만에 한동대
도서관 3층에 카페가 오픈하게 됩니다. 와.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기도 했어요. 과연 근데 이분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일을 딱 시작하면서요,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던 분들이 수백 명의 고객들을 맞으면서 농담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상 때문에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난 죽을 때까지 일 못하겠다고 생각했었던 분들이 120여 가지의 메뉴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한 명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십 명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걸 저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때만 기적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펼치시고 계신다라는 거 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하루는 서울에 전화가 왔어요. 한 어머니였는데, 대표님 제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십 년을 얘를 키워왔지만 제가 얘를 두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평생을 살았지만 포항으로 이사라도 갈 테니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럼 아니면 서울에 언제 올라오십니까? 제가요, 아 그래, 하나님의 계획은 포항에서 끝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는 데 있어서 다음 단계를 또 알려주십시오. 라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능력이 없잖아요, 인맥도 없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국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체 국회의원들 앞에서 히지빈스와 향기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라고 하는 대학원의 교수님들이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미국의 정신보건 분야가 유명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신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길게 해봤자 3개월, 4개월인데 이 히지빈스라는 곳은 어떻게 3년, 4년을 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쉽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오셔서 저희의 모든 과정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분들은 이 케이스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지금 학술지에 이번에 히지빈스에 대한 내용이 실립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임정택이라는 사람이 했겠습니까? 향기 내는 사람들의 직원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말씀의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게 처음에 겁납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뭔가 세상에선 물질적으로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은 정말 세상에 큰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또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걸 보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